5.18 민중항쟁은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무자비한 광주시민 학살과 이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광주에서 전개되었던 민중항쟁입니다. 지금부터 5.18 민중항쟁의 현장을 통해 처절하고도 뜨거웠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5.18 민중항쟁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 정문은 18일 오전 10시경 계엄령이 내리면 학교로 모이자라는 민족민주화 성회의 약속에 따라 교문 앞에 모여든 학생들이 학교 출입을 막는 계엄군에게 항의하면서 최초의 충돌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학생들은 광주역과 금남로로 진출해 항의 시위를 벌였고 계엄군은 항쟁 기간 중 시내에서 끌고 온 시민들을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과 이학부 건물에 수용하고 집단 구타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주검을 학교 안에 안매장하였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을 불법 감금했던 이학부 건물은 철거되었으며 정문 또한 새롭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 모여 학생과 시민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군사통치 종식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민족민주화성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3일부터는 5.18 민주광장 분수대를 기점으로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가 매일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5.18 민주광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당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고 광주역 금남로 등과 연결되어 있어 시위대의 중요한 이동로였습니다. 또한 금남로 사가로 가는 지척이었기에 종종 이곳에서 시위 대열이 형성되곤 했습니다.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라남도와 인근 지역에 소식을 전파하였고 이는 항쟁이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던 부지에는 광주은행 본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금남로는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부터 유동사거리까지의 중심 도로로 도심을 종단하는 도로 가운데 금남로의 노폭이 가장 넓었기에 금남로는 행진의 장소로 5.18 민주광장은 집회나 행사의 장소로 5.18 민중항쟁을 상징하는 거리였습니다. 시위가 확산되고 계엄군이 극단적으로 진압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경미한 부상자들은 중소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중상자들은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복도까지 밀려드는 부상자, 치명상을 입고 신음하는 중환자들 속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부상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밤낮을 잊어가며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행렬은 광장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은 광주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병원으로 많은 부상자들이 후송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과 광주적십자병원의 부상자가 광주기독병원으로 재이송되기도 했으나 입원실과 침대가 부족하여 복도에 침상을 놓고 부상자를 치료했으며 수술실은 쉼없이 가동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적십자병원은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계엄군은 도망친 시위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치료를 받기 위해 적십자병원을 찾았습니다. 광주적십자병원은 종합병원이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의료인도 적었기에 부상자들이 갑자기 후송되어 오자 일순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적십자병원도 의료품이 부족하였지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5.18 민중항쟁 이전부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항쟁 기간에는 시민군 지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정문에는 계엄군이 경비를 섰으며 전남대학교와 같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21일 밤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27일 새벽 도청 진압 작전을 위해 조선대학교에 재진입하였습니다. 계엄군이 조선대학교에 주둔했기 때문에 부상자들은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어려웠습니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내 곳곳에서 연행되어 온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체육관, 야전 막사 등에 수용되어
계엄군으로부터 잔혹한 폭행을 당한 현장이기도 합니다.